저마다 각자의 행선지를 향해 수많은 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교차하는 지하철역. 출퇴근, 등하교 등 다들 목적과 향하는 곳은 다르지만 사람들은 도시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산책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너머에 놓인 예술의 길.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춰 예술과 함께 숨 고를 수 있는 도심 속 특별한 산책로, 대구 아트웨이를 걸어봤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지하. 왕복 800m의 이 긴 통로는 2호선 개통 당시부터 약 20년간 예술이 길동무가 되어줬는데요. 그냥 지나가면서도 감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느끼고 뭐 이래 표현을 알 수 있고 이래가 좀 문학적이고 예술적이지. 평소에는 시간 내서 미술관 가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신진 예술가들의 창업 공간이자 맞춤형 예술 체험 같은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범어역 지하 통로. 지난해부터 대구 아트웨이로 이름을 바꿔 새 출발했습니다. 저희 대구 아트웨이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입니다. 지하철역이랑 연결되어 있는 지하 거리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는 기획 전시와 그리고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이 활동하는 공간, 그 외에 다양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활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조금 이렇게 향유하고 굳이 미술관을 가지 않더라도 예술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색 있는 거리로 조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가득한 이곳에 지난달부터 흥미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구 아트웨이 올해 두 번째 기획전인 산책자입니다. 이 거리를 걷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산책자이자 지하 거리 산책자로 저는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대변하는 지하 거리에서 자연과 좀 맞닿은 작품들을 제가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산책 길을 좀 제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연적 풍경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작가님들을 모시게 되었어요. 이 공간이 굉장히 획일화되고 인공적인 공간이지만 어떤 자연적 요소를 통해서 산책을 하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사색도 하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시선의 가치를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통로라는 획일화된 공간에 불어넣은 예술의 숨결. 산책자 전의 시작은 도시에서 찾은 자연의 이미지를 이용해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 송주형 작가의 작품인데요. 송주형 작가님은 이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도시의 어떤 일상 속에 가상의 자연적 요소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칸에서는 도시에서 채집한 풍경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편집해서 필름지로 이제 인쇄를 해서 산책로를 구현을 했고 두 번째 칸에서는 렌티큘러로 작업을 한 풍경 이미지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서는 작가님이 촬영하신 다양한 이제 풍경의 요소들을 작은 TV 모니터로 이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도시의 정체성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가상의 자연적 풍경을 화면에 담아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바람을 그려냈습니다. 회색 도시 속
초록 자연에 대한 동경은 이어지는 공간에서도 계속됩니다. 전은진 작가는 낯선 곳에서 만난 여러 장면들을 모아 작업하는데요. 이를 캔버스 위 나만의 산책이라 표현했습니다. 전은진 작가님은 산책을 종종 하시는데 작가님에게 산책은 나무를 보러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님은 산책을 하면서 이제 발견했던 어떤 매혹적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매료되었던 어떤 상황들을 다시 캔버스, 하얀색 캔버스 위로 가지고 와서 자기만의 산책을 다시 하신다고 하셔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은진 작가가 산책길에서 화폭에 데려온 초록은 박정원 작가의 싱그러운 테라리움 작품으로 이어집니다. 작가는 자기만의 속도로 묵묵히 살아가는 이 길을 보면서 강력한 치유의 힘을 느꼈다는데요. 밖에서 보면 이 공간이 하나의 큰 유리가 되고요. 또 이렇게 산책자가 되어서 이 공간을 지나면 테라리움의 주 재료인 이끼와 고목 소재로 한 공간 연출을 보면서 이 속에서 또 작은 테라리움을 관람을 하실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던 이끼와 고목에 작가의 마음이 머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선택식물의 하나인 이끼와 오랜 시간 강한 햇볕, 비바람 이런 것들을 소리 없이 견디면서 단단해진 고목, 이 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 시간들이 시작과 끝이 아니라 돌고 도는 이야기라는 것을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나의 삶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두 가지를 소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3번에서는 전은진 작가님의 작품을 먼저 관람하시고 이어서 박정원 작가님의 진짜 이끼와 나무들을 볼 수 있는 테라리움을 거쳐서 또다시 전은진 작가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초록을 조금 더 이제 실제 이끼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경험하시고 그림에서 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묘미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공간에선 생경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땅속에 묻혀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으로 도시를 이루는 수많은 생태관계를 담아낸 김정은 작가의 작품인데요. 님은 이번 전시에 우수관이라고 빗물이 지나다니는 그런 관을 활용해서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도시 안에서 수많은 생태 관계를 이 우수관에 좀 비유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사실은 자연과는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이 우수관이 이 지하 깊숙이, 땅속 깊숙이 땅에 묻혀가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얘를 흘려보내기도 하고 머금고 있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우수관이 자연의 어떤 순환의 섭리 그리고 소멸하는 이런 부분과 이제 맞닿아 있다고 이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오롯이 물과 그릇으로 만든 고요한 공간, 최모군 작가가 빚어낸 독특한 풍경인데요. 다양한 높낮이로 시선을 이동시키며 물에 비친 내 모습을 지그시 응시하게 만듭니다. 이 작품은 나를 비춰줄 그 어떠한 대상과 그리고 그 대상을 담을 어떤 그 무엇인가, 저는 딱 그것만 필요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물이라는 자연물을 가져오고 녹슬지 않는 금속이 필요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시선과 응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좀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상이 맺히고 반사되는 이런 재료들도 좀 사용을 했었고,
뭘 좋아하고 어떤 관심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깊게까지 생각해 볼 수는 없는 여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 기획에 맞게 잠깐 그 일상에서 틈을 내서 들어와가지고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이 늘 있는 거를 밖으로 꺼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지하철역을 찾은 사람들. 무심코 지나는 일상의 한켠에서 우연히 만난 예술로 인해 잠시 숨을 돌립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이라 생각되고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은데 특히나 이렇게 쾌적하고 밝게 조성된 아트웨이가 있다는 것이 시민으로서 상당히 고맙고 제가 매일 다니는데 이런 전시회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게 있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또 기대가 돼요, 앞으로도. 평범한 지하 공간의 공기를 바꾼 예술의 길. 팍팍한 일상에 작은 쉼표를 선물하는 예술의 힘에 오늘도 작은 위로를 얻고 갑니다.